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산재 유현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로는 참 많이 들어봤지만 쉽게 와닿지는 않는 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활발한 요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사람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일 때문에 죽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근로자분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산재 사건을 소개해드리며 과로사회의 현실을 고발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 한 60대 중년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건강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저 세상 사람이 된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죠. 40대 초반의 제 예자는 가방 회사에서 검수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남달랐던 제 예자는 회사에서도 많은 신망을 받으며 일을 했죠. 명품 가방 제작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품의 특성상 원청 업체의 고객들이 워낙 까다로워 작업 과정이 굉장히 예민했고 업무량도 엄청나 늘 스트레스 속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생산되는 가방은 하루에 약 500개. 한 달이면 만 개에 육박했습니다. 엄청난 업무량이었지만 제 예자는 회사 내 유일한 검수 전문가였습니다.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이른 새벽, 홀로 업무를 시작해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제 예자는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결국 마감을 맞추기 위해 하루에도 3, 4시간씩 추가 근무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홀로 나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일밖에 모르고 사는 아들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걱정할까 집에서는 힘들다는 소리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자는 퇴근 후에 그리고 쉬는 날이면 쓰러져 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대상포진과 탈모를 고생하기도 했고, 작업을 하느라 망가진 어깨와 허리는 늘 말썽이었습니다. 젊은 혈기로 버텨내고는 있었지만, 과도한 업무에 제 예자는 하루하루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사망하기 6개월 전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 사표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 예자를 간곡히 붙잡는 회사에, 제 예자는 결국 회사에 복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며칠 만에 돌아온 회사에 특별히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리를 비운 채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만이 제 예자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초여름날 밤,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갓길에 쓰러진 제 예자는 끝내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이 무척이나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아들이 일 때문에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들의 죽음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산재 신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에도 소극적인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근무 시간과 업무량에 관해 회사와 있었던 진실 게임입니다. 회사에는 특별히 근로자들의 근태 기록을 기록하는 장치가 없어 개인별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회사 내부 자료라며 매출액이나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은 너무나 상이했고, 공단 조사 과정에서도 회사와 저희의 주장은 끊임없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자가 소지하고 이용했던 회사 전체의 잠금 장치의 개폐 시각, 그리고 제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동료 근로자와 유가족의 진술 등 간접적인 자료를 이용해 추정된 근무 시간, 그리고 업무량을 공단에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렇게 산정된 근무 시간도 만성가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만성과로를 종합한 결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제자는 혼자서 방대한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근무하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회사의 태도는 비단 이번 사건뿐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여전히 산재 처리와 관련한 막연한 두려움에 제자, 그리고 제자의 가족을 외면하고 심지어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개정된 법안은 산재 처리에 대한 사업주의 협조, 그리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공단의 태도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의 조력 의무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를 주장해도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재의 인정은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산재 인정의 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업주의 방해 그리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산재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는 입증 책임을 청구인인 제해자에게 지우는 한계, 그 자체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산재 유현주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